왜 이렇게 재밌니? 놈의 집구석을. 아, 리아야! 다 먹은 접시는 설거지하게 싱크대에 넣어두라니까. 귀찮은걸요. 얘는 또 이걸 이렇게 벗어놨네? 아, 세탁기 안에 좀 넣어두면 덧나나? 말이야! 핸드폰만 하지 말고 세탁기에 옷 좀 넣어두라니까. 아, 저거 진짜 웃겨. 생각도 안 하네. 어휴, 집안 꼴 이게 뭐람. 여보! 여보! 집 청소하는 것 좀 도와줘요. 어, 이따가 이따가. 여보, 일어나서 좀 도와달라니까요? 이따가 한다니까. 에이, 정말! 아무도 안 도와주네! 내 인생 왜 이러는 거야? 진짜 꽁시렁 갱시렁 꽁시렁 진짜. 다른 집안은 다 같이 한다는데 우리 집은 나 혼자만 하는 건가? 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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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여보 조용히 해! TV 소리 안 들려! 지금 재밌는 부분이란 말이야! 야, 저거 왜 이렇게 웃기니? 진짜 나 도저히 못 참아! 집 나갈 거야! 어? 리아랑 마리만 가출할 줄 아는 줄 알아? 어? 엄마인 나도 할 줄 알아! 나도 왕년에 가출 왕이었다고! 어, 엄마 어떡해요? 너네들은 엄마의 소중함을 몰라. 엄마 콱 그냥 가출해버릴 거야? 어? 엄마... 가출하면 안 돼요. 어, 그래? 역시 엄마가 가출하면 안 되겠지. 엄마가 가출하면... 그래, 리아야. 엄마 소중한 줄 아는구나? 밥은 어? 어떡해요? 알아서 해먹어! 아, 저거 봐! 아, 여보, 어디가? 알바야? 왜 저러니? 아니야, 저거 봐! 나도? 놀 줄 안다고, 나도! 인생을 즐길 줄 안다고! 제발 안 돼! 내가 어떻게 즐기는지! 내 인생 최고로 즐기는 걸 보여주고 말 거야! 어?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 국내산 소고기가 80% 세일이에요! 정말요? 이건 못 참지! 한번 볼까? 아, 천천히 구경하세요, 어머님! 네... 아, 맞다. 나 지금 가출했잖아. 소고기가 뭐가 중요해. 다음에 살게요. 어머, 어머님! 국내산 소고기랄까요? 쫄깃쫄깃 80% 세일인데요. 안 사시면 두고두고 후회하실 거예요. 아, 근데 제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가격은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인데. 어? 그래요? 아, 그러면 그럴까요? 들어왔어. 결국 사긴 샀다만. 아유, 나도 정말 미쳤지, 미쳤어. 나와서도 집안일 생각이라니. 아유, 진짜. 그래도 소고기는 잘 샀어, 인정? 집에 가서 애들 미역국 끓여줘야지. 곧 점심시간인데 애들 밥은 뭐 먹고 있으려나? 아, 아빠 밥이 이게 뭐야? 나 안 먹어! 징그러운 거 뭐야? 다 먹어! 아빠가 이거 마늘에서 잡아온 거라고! 아이, 너희 엄마는 어디 갔어? 밥 차려야 되는데! 다 먹어! 징그러워! 내 알바는 아니긴 하지. 하. 그나저나 가출했는데 어디 가야 한담? 이 나이 먹고 가출이라니. 아휴, 잘 곳도 필요한데.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해서 돈을 쓰긴 좀 그런데. 어, 맞다! 좋은 곳이 있었지? 엄마, 나 왔어요. 엄마, 나 왔어.
아유, 웬일이야? 갑자기 연락도 없이. 그냥 오랜만에 나온 김에 불렀지. 아유, 잘하셔. 마침 이 나무를 반찬으로 엄청 해가지고 그 리아랑 마리랑 그 누구냐 잉서방 좀 많이 먹으라고 가져가 좀. 이렇게나 많이? 아유, 뭐가 많니? 아유, 니들 입이 몇 갠디? 가서 좀 먹여야지. 근데 그 뭐 언제 갈게? 며칠만 좀 있어도 될까? 그래, 편한 대로 해. 그럼 엄마 나 방에 좀 들어가 있을게. 나가 살아야겠네. 이야, 이 방은 여전하네. 추억인걸. 아, 냄새도 예전이랑 똑같은 것 같네. 이 사진은... 오, 나 어릴 때잖아. 아, 나도 이때 엄마 말 더럽게 안 들었었는데. 아, 엄마 시금치 안 먹는다고요! 좀 먹어라, 이 끼집애야! 리아랑 마리도 똑같은 거구나. 이땐 다 그렇지. 애들은 뭐 하려나? 아니, 어? 아빠, 시금치가 뭐예요? 에? 아니, 엄마가 나가서 아빠가 기껏 한 반찬이잖아. 그냥 먹어. 나도 아빠! 얘들아, 제발 좀 말 좀 들어! 여보! 먹고 싶어. 아니, 소리 지르면 뭐가 달라져? 어? 아니, 이게 아빠한테 말뻔지 이게 뭐야? 어? 아야, 말이 안 되겠다. 아빠 때려 그냥. 뭐? 아, 딱대! 이 녀석들이 지금 주셨다고! 아마 나랑 비슷할 거야. 안 되겠다. 집에 가야겠네. 애들 생각나서 안 되겠어. 엄마, 저 가볼게요. 으이, 어휴, 가게. 어, 그렇게 해. 다음에 팀 나오면 좀 길게 해. 알겠지? 엄마, 어떻게 알았어? 아휴, 엄마는 다 알지. 네 표정만 봐도 알겠다, 야.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엄마. 그래요, 그래요. 반찬은 담아가야지. 그럼 잉서방도 좀 많이 먹이고. 다음에 고기 반찬이요. 아유, 그래, 그래, 알겠어. 아유, 누굴 닮아서. 막상 들어가려니까 좀 어색하네. 다녀왔어요. 응? 엄마! 뭐야? 집이 엄청 깨끗해졌네? 여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 좀 집안일이나 장식에 좀 수고했던 것 같아서 말이야. 집도 좀 청소해봤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역시 집안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 이걸 어떻게 여보 혼자 다 했는지. 앞으로 리아랑 마리랑 내가 같이 도와줄게. 여태까지 너무 고생 많았어. 여보. 여보. 아, 여보, 안 되겠어요. 오늘 침대 딸이 부서야겠는걸요. 그래, 여보, 가자. 셋째, 셋째. 사랑해. 침대 딸이를 왜 부숴요? 야야, 크면 다 알게 되는 게 있어. 애들은 옆. 빠져. 여보, 올라가자. 가요. 우리 이제 동생 생기는 거야? 민둥맨드님, 별장한 고양이님, 김수정님, 김희정님, 중학생 전공여행자님, 김경훈님, 연호지우님, 박주영님, 유튜브로카TV님, 타원의 키키님, 이경희님, 김서원님, 미소빵님, 박수영님, 마리유튜브님, 박수영님, 박근영님, 권지혜님, 김종동님, 보실라님, 이희성경님, 승지처리TV님, 럭키루시님, 박재현님, 잼드님, 한기성님, 고은최님, 장아름님, 신용선님, 우후님, 남대영님, 김동서, 강남의 지친배님, 엘라님, 서동희님, 노재민씨님, 하이티비님, 메테오님, 강화부도나님, 소비스님, 허경영님, 사부르동생님, 성우이지우님.